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간밤 미증시 모두 상승불 켜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테슬라가 어제였죠.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어제 장중에 10%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고요. 자, 거기다가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알파벳이라던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좋은 성적표를 받았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 GDP가 미 증시를 좀 살아나게 했다라고 분석을 해봐도 될 텐데요. 전월 대비로 상승한 GDP에 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GDP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분위기 아직은 조금 불안하기만 한데요. 인텔도 실적을 발표를 했죠.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나왔는데 장중에는 1% 넘게 올랐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더불어서 대표적인 밈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배드베스앤비욘드는 디폴트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조금은 불안한 걸음걸이로 차분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미국 시장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시장 고용 지표도 나왔는데 여전히 좀 타이트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연준이 선택하게 될 선택지는 과연 어떤 것이 될지 이 부분에도 상당히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 하시면서 간밤 미 증시에서 나온 글로벌 이슈들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고요. 오늘 장중에 적용해 보면 좋을 만한 작전들도 함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인사 나눠 보도록 할게요.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지금 GDP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GDP 같은 경우는 일단은 2.9%로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2.8%였는데 이걸 조금 상회하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결과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미국 GDP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죠. 뭐 작년 초만 해도 두 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4.0%포인트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향후 경기에 대해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4분기 GDP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런 4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저께 특히 미국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간 뭐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도 2.1%를 기록을 할 만큼 시장 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작년도 2021년도에 5.9%에 비해서는 이제 상승폭이 적게 낮은 그런 수준이었지만 뭐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가 그 전해의 코로나 여파에 따른 이제 역기저 현상 때문에 높았다는 거에 비하면 뭐 그나마 견조한 그런 상승세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을 이제 내부적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소비 지출이 상당 부분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저께 이제 실질 소비 지출이 2.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2.1%라고 하면 뭐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4분기가 이제 미국 내에서 보면 소비 지출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연말 시즌에 다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소비 지출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좀 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소비 시즌 10월부터 앞당겨지면서 전반적으로 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방 지출의 증가가 GDP를 좀 상승하는 효과를 기록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GDP의 0.64% 정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연방 지출이 증가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관련된 비용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외에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국방비의 지출의 증가도 큰 폭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GDP가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주택가격이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GDP 성장률에서는 그만큼 깎아먹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GDP 어저께 나왔던 GDP 성장률은 비교적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PC 물가 지수도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 3.2%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연준이 이제 경제 금리를 결정할 때 주요한 지표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PC 물가 지수인데요. 이게 하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이제 상향 속도나 폭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분기에 7.3%, 그다음에 3분기에 4.3, 그다음에 이번에 3.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가 보기에는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GDP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깎아먹은 부분이 주택가격과 서비스 부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GDP였다라는 이야기 임순재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완만한 경기 침체 예상이 된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강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주요 경제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상존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뭐 올해 미국 경기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 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금융 이제 경제 기구지요. 뭐 IMF 같은 경우도 미국 경제 성장률 1.6%, 그다음에 세계은행이나 OECD 같은 경우도 0.5%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를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 연준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0.5%로 예상을 할 만큼 전반적으로 1% 미만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낮게 보는 이유는 작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시장에서 팽배하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뭐 시장 예측치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여전히 그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전일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18만 6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여전히 뭐 20만 건 미만의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실업률 자체도 3.5%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뭐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인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인플레이션 하락률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도 이런 인플레이션 하락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 인하 속도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한 번 할 때마다 0.5%에서 뭐 2% 가까운 이제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보다 적은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임금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적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작년 한 해에 이런 서비스 관련된 요금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올해 초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율도 하락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상당히 순풍을 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 이벤트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아직도 상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소비 위축 관련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뭐 작년 4분기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걸 월별로 따져본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달, 11월 달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12월 달은 마이너스 1.2%를 기록을 할 만큼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12월 달이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약화됐다라는 게 과연 올해에도 소비가 다시 좋아질 것이냐라고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이런 소비 위축이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뭐 마이너스형으로도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확전 여부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미국이나 독일의 신형 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확전되는 그런 모습새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확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가 다시 뭐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고 한다면요.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좀 타이트하게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소비는 계속 부진한 상황, 물론 물가 영향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소비와 이렇게 고용의 형태가 좀 이렇게 엇갈리면서 가고 있는 현상을 좀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고용 자체가 안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나마 그만 그만큼 미국 내 일자리가 현재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일자리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면 그러니까 고임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중저임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고용 수준은 상당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된 측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소득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소비를 약간 좀 향후에 이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과연 소비 위축이 뭐 실질적으로 만약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건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이 좀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지금 소비 위축은 뭐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소득에 대한 향후의 미래에 대한 소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 여부는 아마 1분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현상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 또 임순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용 자체는 괜찮지만 그 양 자체는 괜찮지만 그 질 자체가 향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더불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비를 좀 줄이는 그런 선행적인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GDP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제 국내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됐어요. 2년 반 만에 분기별 첫 역성장을 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는데 자, 수출과 민간 소비가 모두 부진했던 영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경제의 근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작년 이제 GDP 4분기 GDP 성장률이 10분기 만에 지금 역성장을 했습니다. 0.4% 이제 마이너스 기록을 했는데요. 뭐 코로나 초기인 2000년 2분기 이후 처음 이런 이제 적성장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가장 이제 이렇게 역성장을 기록한 큰 이유는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관련된 분야가 이제 5.8% 역신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수출 내용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관련된 이제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민간 소비도 0.4% 역신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3분기 플러스를 기록을 하면서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줬었는데요. 다시 뭐 작년 이제 10월 달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소비 부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GDP 성장률은 2.6%로 집계가 됐고요.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다소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이제 주요 이제 경제 기구에서도 낮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IMF 같은 경우는 2.0, 그다음에 OECD 같은 경우는 1.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1.7%를 예상을 할 만큼 전체적으로 작년도 2.6%에 비해서 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은 1.6%로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보다 더 낮은 그런 예측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온 그런 뭐 예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이제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수출 같은 경우도 한 4.5%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 부진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 성장률도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 수출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GDP 성장률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두 가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어저께 GDP 성장률도 나왔듯이 생각보다 좋은 탄탄한 GDP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이거보다는 낮을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 그 경제 성장이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대미 수출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수출 전체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중국 수출 회복세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제 중국이 얼마만큼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국내의 경제 성장률 움직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올해 GDP 조금 더 낮아질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수출이 살아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기를 함께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아무래도 인텔인 것 같은데 장중에는 1.31%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10%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눈높이도 굉장히 많이 낮춘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실적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일단 인텔의 그 실적은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은 140억 달러,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뭐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인 용기는 생각보다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PC 시장이 급락으로 인해 에서 CPU 판매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시장 조사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4분기 전체 PC 출하량은 전년 동기 28.5%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PC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부품인 CPU의 판매량도 그만큼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더불어 오늘 이제 인텔이 이런 이제 예상보다 이제 약간 하회하는 실적에도 지금 시장 외에서 크게 하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이던스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내다봤다라는 겁니다. 특히 올 1분기 가이던스를 주당 15센트 적자로 지금 예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는 한 10센트, 그러니까 $0.1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15센트 그러니까 $0.15 정도 이제 손실을 예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하회하는 가이던스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크게 이제 가이던스를 낮춘 이유는 가장 중요한 PC 시장이 여전히 부진함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텔에 관련된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되는 AMD나 그다음에 2월 22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도 상당 부분 좀 부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가이던스 관련돼서 상당히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그 IT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IT 관련 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는데 국내 시장에서 오늘 강한 흐름세를 보일지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텔 실적 같은 경우에는 PC 시장 급감으로 인한 실적 부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실적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라는 소식에 3%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후에 계속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우스웨스트의 이제 4분기 실적 악화는 상당히 뭐 시장에서는 조금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은 이제 6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손실은 34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특히 매출 규모로는 뭐 작년 동기 대비 22%가 증가할 만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규모 결항 사태로 인해서 이에 따른 손실이 뭐 8억 달러 정도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만약 이때 그 손실이 뭐 없었다 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만큼 성장세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 1분기 매출도 작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향후에 그 주가 수준으로 보면 이런 실적 부진은 단기적인 영향이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발표된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매출보다도 16% 이상 증가할 만큼 전반적으로 항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182%를 증가할 만큼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비행기 운임에 대한 상승 효과가 매출과 순이익에 뭐 전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도 뭐 작년 실적을 상회할 만큼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올해 여전히 관심 사항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 분위기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스티지 경영 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좀 우리 피부와 굉장히 많이 와닿는 이슈를 좀 시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방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소장님 혹시 난방비 얼마나 나오셨나요? 차마 좀 공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제가 아마 10월 때 아마 그 가스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잠깐 그때 10월 말에 추위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 때 제가 한번 한 5일 정도 한 5시간 동안 켜본 결과, 물론 이제 18도로 맞춰서 켜봤지만은 네. 켜본 결과 그 다음 그 11월에 10월 관리비가 한 1.2배 정도 나왔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일단 그걸 체크를 하면서 아, 이게 좀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서 좀 긴축으로 좀 살아갔던 형태였고요. 네네. 그 관리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분기가 사실은 3분기 실적이 뭐
비례될 수 있지만 3분기 실적은 뭐 가스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름과 관련된 부분들이 비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가스가 사실 1년 동안 인상폭이 굉장히 크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서야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체감을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 좀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난방비 민심이 들썩인다, 끓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가스비 폭탄에 맞은 가구가 늘고 있는데 어제도 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현재 난방비 관련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본다면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현재 뭐 기온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가 중요한데 네. 이게 사실 중국의 최북단이 지금 영하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 명절 때 잘 아시겠지만 23일 기준으로 뭐 서울시 밤 그 마이너스 15도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24일에 또 마이너스 17도까지 기록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춥지 않았나 바라보고 있고 사실 뭐 최근에 이제 12월 사용된 관리비가 지금 현재 나온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나온 시점에 굉장히 좀 크게 폭탄처럼 나와줘서 이게 굉장히 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저도 좀 언론을 확인을 해보면서 네. 사우나 그 찜질방이죠. 찜질방에서 작년에 100만 원 나왔던 관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주택용만 따져서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업자 관련된 가스 요금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가스 요금, 주택요금을 현행 그 메가줄당 16.99원에서 그 2.7% 인상된 19.69원으로 그 책정이 됐고 이게 사실상 그 체감률이 거의 평균 한 15% 정도 된다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얼마나 가스 요금이 올랐는지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요. 3월 기준으로 그 14.2원에서 같은 해 그러니까 10월이죠. 10월에 19.69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약 37%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지 않게 크게 인상이 됐던 거였죠.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4월부터 10월까지 뭐 난방을 뗄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전 그 가스 요금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체감을 못했던 거죠. 체감을 못했던 게 이제 와서 작년 대비해 보다 보니 너무 이제 커져버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12월 역시 춥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관리비가 적게 한 1.5배 정도 많게는 2배 이상 나와준 게 대다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가스 인상에 따른 경제적 체감을 좀 크게 느꼈을 거라 보고요. 이게 사실상 1월 그 12월 관리비 지금 그 1월에 나온 12월 관리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1월 관리비도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먼저 12월에 관련된 게 터졌고 1월에는 지금 더 추우니까 더 난방비를 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2월에 1월 관리비가 엄청나게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포커스가 있다면은 올해 좀 이렇게 되면은 좀 그래도 가스 요금을 내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상 작년 12월에 산자부에서 한국정연의 적자난을 해소와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그 미수금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거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하겠다 해서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안을 그 발표를 했었거든요. 올해에 따라. 근데 이게 뭐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전기는 그 2.7배를 그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 가스는 최소 1.5배에서 1.9배 정도 지금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난방비 폭탄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나오면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지원 금액도 이제 확대를 하고 가스 요금 할인폭을 좀 계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한테 세제 혜택을 좀 제공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국내의 경제 상황에 따른 어떻게 보면 세제 확대에 따른 그 부분에서 또 보충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인상을 막기에는 그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을 막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올릴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러면은 미국, 영국, 독일은 어떠냐? 그런데 미국은 26.1원, 그리고 영국은 43원, 그리고 독일은 심지어 83원 정도 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스 요금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해외 실적에서 해외 그 날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렇게 덜 춥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건물 바람이든 여러 가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체감은 굉장히 좀 커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제가 좀 정부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뭐 했을 때 뭐 난방 그 보일러 할 때 그 외출 모드를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옷을 좀 껴입고 또한 다른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적극적인 좀 캠페인을 좀 열어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관점을 가지면서 내년을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난방비 쇼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체감하는 수준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서민 일상은 좀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 하지만 반대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가스주는 그야말로 한겨울에 웃음꽃이 피어났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시간에서 조금 상승분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자, 가스주 흐름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일단 가스 쪽이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삼천리하고 뭐 서울가스가 있는데 네. 이 기업은 뭐 특히 삼천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천리는 뭐 작년 1월 10만 원 아래까지 있었다가 네. 지금 거의 뭐 굉장했죠. 네. 45만 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작년 인상 시기 때문에 뭐 가스 요금이 올라서 따라하게 보기보다는 사실 그 작년에 10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 시기가 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스 요금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기관 순매수세 합산을 제가 좀 해본 결과 800억 가량의 이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이제 주체가 기관에서 금융 투자나 연기금이 좀 주체가 됐었는데 이게 아마도 좀 이슈가 크게 될 것으로 좀 바라봤기 때문에 좀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많이 된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천리나 서울 가스는 제가 보기에 현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는 그런 가스 공급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이제 뿌리는 기업들을 유지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전에 좀 바라보기 전에 관리비 납부가 전월 계산에 나오기 때문에 2월 이슈까지는 이 삼천리나 뭐 다른 가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마다 지금 직접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인천 도시가스나 경동 도시가스 그리고 GSE 등 그 지역 난방을 통한 공급해주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삼천리나 서울가스처럼 그렇게 크게 고공행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상승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 이슈가 나오는 2월달 관리비가 나오는 3월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가 이제 계절주 관련된 부분들과 좀 경기 방어주의 위주로 좀 흘러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작년에 이제 케이스를 좀 보자면은 작년에 그 가스 종목들이 가스주들이 2월하고 4월 때 한 번씩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 때 상승을 했을 때 이슈가 뭐였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가스 이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역시 가스 관련된 대안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러시아가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3월에 그 러시아 선거가 대략 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자원 가지고 뭐 횡포를 뭐 휘두르거나 옥죄는 현상은 좀 없을 거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작년처럼 뭐 2월, 4월에 해외 가스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겠다 이 부분들은 좀 없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가스 인상 요금 가능성이 엄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3분기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좀 통계나 재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여름 때는 거의 가스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여름 시기 때 한번 내려왔을 때 재접근을 하는 전략을 취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사이클을 좀 충분히 돌리면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에너지 가격 인상을 초래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시작이 됐는데 뭐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 3월까지 좀 단기적인 접근으로 바라보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뭐 3천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뭐 1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종목도 우리가 미리 발굴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GSE도 괜찮고 네. 경동 도시가스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GSE 쪽보다는 그거는 이제 기존의 투자자분들은 6천 원까지 좀 바라봐도 되는 상황인데 아마 2022년 실적이 좀 좋을 겁니다. 좋을 거기 때문에 대략 제가 좀 추산을 해봤을 때 22년 약 1,500억 원 그 매출이 발생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한 57억 원 기록을 전망을 해서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체크가 필요하겠고 경동 도시가스는 사실상 그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에 145% 정도 이제 그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 제가 봤을 때는 매출 2조 원을 달성할 것 같고요. 그 2022년 기준으로 그 매출 2조 원을 좀 추정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350억 원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 한 3월 정도에 나오겠죠. 2, 3월 정도 나왔을 때 실적도 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동 도시가스는 3만 원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GSE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괜찮고 거기에 더불어서 경동 도시가스 함께 바라보면 좋겠다. 목표 주가도 살짝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가스비도 가스비지만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료에 또 교통비까지 인상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공공요금 인상안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 IT나 우리나라 산업적인 전망들 중에 이제 반도체나 뭐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네.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만약에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연계점이 있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경기 방어주 위주 그러니까 뭐 식품주 관련된 부분들이나 생필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느낌이 제가 좀 추가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 가스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런 가스요금만 체감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닐 것 같고요. 전기요금도 분명히 체감이 될 겁니다.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난방을 뭐 좀 덜 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온수매트를 틀겠죠. 아니면 전기장판을 틀거나. 그러면 당연히 전기 관련된 부분에서 또 체감을 할 수 있겠고 결국 이 공공요금 두 개 다 그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는 계속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단기적으로는 3월 이전까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는 뭐 지금 뭐 가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책 관련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상은 인상이고 주식은 주식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작년 11월부터 나왔던 반도체 세액공제나 우주 및 방산 또한 디지털 치료제 등 그리고 이러한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지 아무리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른 30일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벌 수 있긴 한데 이게 리오프닝주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티 쪽과 이제 어떻게 보면 뷰티 쪽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엔터주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가스 요금 관련된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리오프닝이나 엔터주 또한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그래도 좀 추운 날씨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운 날씨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마음껏 털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굉장히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공공요금 인상안 줄줄이 예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더해서 방산이나 우주항공 같은 정부 정책 테마 위주로 보면 좋겠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시장에선 좀 변동성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증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챙겨야 될 주요 일정들까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부터 한번 쫙 요약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전일 미증시 하락 속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명절로 인해서 쉬어가게 되면 미 증시는 강하게 타올라준다. 이것이 거의 공식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 증시 또한 상당히 올라와주면서 증시가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체가 덩달아서 많이 올라와줬습니다. 명절을 잘 돌아온 우리나라 증시 또한 코스피 지수가 2400선에서 한 차례 이탈을 했는데 다시금 조정이 나왔으나 싶었지만 2400선 위로 아주 강하게 올라서면서 개별 종목들이 많이 튀어주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증시 내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로봇 관련주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0%에 달하는 조정과 그리고 챗봇 관련주의 대장주인 솔트룩스 또한 하루아침에 -9.4%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테마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전일 증시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2차전지와 자동차주였는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은 시가총액이 아주 크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에 위치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약진과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을 필두로 LNF, 천보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엉덩이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은 장이 좋아지기 전 나타나는 전조 증상인데요.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마치면 우리나라 대신에 박스권을 눌러주며 특히 박스피라는 이름에 걸맞게 2400과 2300선에서 한동안 박스상의 형태로 변하게 될 전망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때는 기존과는 차원에 따른 속도로 테마와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섹터 2등, 3등주, 테마주들의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또한 하늘 모르고 무섭게 올라가던 로봇주와 그리고 챗GPT주의 몰락과 현대차, 2차전지주의 상승 랠리, 초신성 STO 증권형 토큰의 등장까지 많은 섹터가 사라지며 그리고 많은 섹터가 등장하며 했던 그러한 한 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어제 STO 이야기 또 황호준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시장에서 강한 모습들도 확인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경제 일정 그리고 증시 일정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먼저 다음 주 주요 일정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1일 미국 2월 FOMC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국내에서는 1월 금통위 의사로 공개가 있을 예정이고요. 2일에는 ECB, BOE 통화정책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일에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와 EU,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중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일정이 있죠. 미국 연준의 올해 첫 금리 결정과 유럽 주요국의 금리 결정에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 우선 다음 주 목요일 대망의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2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예상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ME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번 금리 인상은 25BP 인상이 거의 99.7%로 압도적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25BP 인상이 될 경우에는 시장은 더욱더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상 이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데요. 월가의 예상치에 따르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피크를 쳤고 이제부터는 과연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깊게 지금의 경기 침체 없고 금리가 유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지는 국면에 서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ECB 유럽중앙은행과 BOE 영국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또한 같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현재 미국은 이 금리 인상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영국과 유럽은 기준금리가 3.5%, 2.5%로 각각 미국 기준금리와 퍼센테이지 차이가 1% 내지 2%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현재 유럽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러우 전쟁이 한창 격해지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철 동안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한 부분에서 그리고 되게 의외의 부분에서 해결이 됐어요. 유럽이 때아닌 이상기온을 통해가지고 예년보다 빠르게 봄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소가 되면서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를 지켜본 후에 뒤를 따라가는 전략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득한 만큼 미국의 상황처럼 얼마나 길고 그리고 깊게 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고착이 되게 된다면은 현재 러우 전장이 협상 테이블로 올라오려는 스탠스 영향과 그리고 세계 공장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소비 활성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매일과 같이 나온 테마들인데 2023년 주목해야 될 섹터로는 제가 원전, UAM,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STO 정도로 지금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마들은 제가 매일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꾸준하게 브리핑해드릴 전망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난 증시의 서름은 이제는 잊고 올해는 방금의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들까지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작년 4분기 영업 손실이 8,757억 원이 기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오늘 시장에서 대응해보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대형주들이 사실상 영업이익이 좋지 않고 그리고 실적이 나쁜 거는 어쩔 수 없는 영향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백색가전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도 덩달아서 매출이 안 좋은 건 사실상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황이죠. 그래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만약에 이 정도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더 빠져야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아 그래도 지금의 가격은 완전하게 그간에 있었던 기간 조정과 그리고 가격 조정이 있었던 만큼 여기서는 바닥과는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보게 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시간을 지나면서 해소가 될 건데 특히 테슬라가 이번에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보게 되면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남아있는 재고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격 할인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들게 되겠지만 이 어쨌거나 가격 할인이 되게 되면 나중에 들어올 영업이익이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하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업들에서 지금 방법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가가 지금 잠시 출렁인다고 해서 잠시 놀라지는 마시고 이 다음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하는 내용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기아가 또 오늘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케미칼, 호텔신라 등등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대응 작전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전일 미국 GDP가 발표가 되었죠. 전일 4분기 성장률이 지난번 분기에서는 3.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2.9%로 지난 분기 대비 성장률이 약간 조정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2.6%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예상치는 간신히 넘었지만 이를 본 시장 참여자들은 증시 방향성을 상방으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하방으로 봐야 될지 상당히 혼란을 가졌는데 이 증시가 장초반 흔들흔들하다가 결국은 상방으로 마무리를 했죠. 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실적이 장마감으로 동시에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4개 분기 연속 매출이 떨어지자 주가와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9.31%까지 떨어지는데 반도체 업계는 오늘장 잠시 주춤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어 반대로 테슬라는 가격이나 전략이 제대로 들어봤는데 지난해 1월 아주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 생산 수준이 거의 2배에 달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다는 것도 결국에는 마케팅입니다. 본인이 트위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에 따라서 오늘은 전일 강한 상승을 보여줄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2일 연속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위 두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을 보유 중이신 분들이 있으라면 다음 주 안에는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보유를 오늘은 더 하는 게 더 좋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 작전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어제 시간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또는 전쟁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 섹터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도 짧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러우 재건 사업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 조금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모든 게 실질적으로 나쁜 문화고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는 게 조금 반영이 되는데 어제 보게 되면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K2 전차를 이 납품을 하고 있죠. 이에 관련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로도 엮이긴 하는데 바로 그 철도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철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한데 현대로템이 오늘 아마 신호탄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 데모나 히림 이런 재건축 관련주들은 진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제 멈추게 되고 러시아랑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인도적으로 땅을 서로 나눠가는 이런 스탠스가 보이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이 더 치고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방산 쪽으로 조금 더 우크라이나 재건축을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수출권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유럽 지역에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겨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완전 끝났다 지금의 바닥이다라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덜한 방산 주면서 동시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조금 관련이 깊은 현대 로템과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에만 좀 매몰되어 있는 테마보다는 여러 가지 좀 격가지로 볼 수 있는 테마 위주로 그런 종목군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분석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